아, 오늘 뉴스원 2024년도 4월 22일자 기사예요. 에, 중국 일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에 침략 역사 반성하라. 라는 어제도 내가 이 기사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때렸네요. 아, 당연하죠. 중국도 피해국인데. 야스쿠니 신사 일 군국주의 대외 침략 정신적 도구라는 기사를 대해서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한 데 대해서 침략 역사를 반성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당연하죠. 좀 늦은 감 있죠. 주일 중국 대사관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을 일으킨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대사관은 역사 정의를 모독해 피해 국민의 감성을 상하게 하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일본 측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역사 문제에 대한 관련 입장과 약속을 지키고 군국주의와 철저하게 선을 긋기를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저기 일본에 대해서 촉구를 단호하게 말했죠. 야스쿠니에는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명령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하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이 합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거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애국자로서 추앙받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일본에서는 지난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하는 이후에 현직 총리의 직접 참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진주만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그 진주만이 아주 피바다가 됐죠. 일요일 날 그냥 일본이 그냥 가미가제식으로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 그 하와이 그러니까 그 폭격당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그래 오바마가 이제 일본이 그 전범들을 갖다가 이렇게 애국자로 모시고 그렇게 총리가 가서 거기에다가 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니까 이제는 이제 총리가 참배를 안 하고 이제 공물만 갖다 바치는 거죠. 그게. 하지만 기시다 내각의 강요 중 신도 요시타로 일본 경제 재생 담당상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고 아사히 TV가 보도했습니다. 그 높은 강요들이 가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어제 우리 한국이 일본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그리고 한국 땅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2차 대전을 일본에 유리하게 미화하고 왜곡하고는 일본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중국 주일 대사관에서 일본의 피해국 중 하나인 중국은 기시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격분을 하고 격분한 보도를 했습니다. 다 그 당시 지금 뭐 100년도 좀 안 된 상태잖아요. 일본한테 그 침략 받은 사람이 생존자가 그래 살아 있는데 벌써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그런 식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자인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갖다가 저렇게 우상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가서 참배를 하고 그럴 정도니까 그 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자기들 피해 준 전범들을 저렇게 위로 올리고 그러는데 오늘 중국 주일 대사관에서 일본의 피해 하나이죠 중국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네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을 미워하는 일본의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이고 역사의 왜곡인
역사책 기록으로 지금 남긴다는데 2차 대전 일본의 피해국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잘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 위주로 다 하니까. 저 한국인 어린 소녀들을 15, 16살 먹은 나무집 딸들을 잡아다가나 위안부로 삼고는 다 이게 창녀다. 돈 받고 파는 매춘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왜곡하고 돈 받고 돈 주고 사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한국의 노수로 된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공출해 갔어요. 억지로 다 뺏어가고 쌀 수확하면 전부 다 뺏어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당에다가 깊이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다가 넋그릇도 숨기고 제기 조상한테 제사 지는 제기도 다 한국인들은 넋그릇이죠. 그건 제기라든지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을 전부 쌀을 수확하면 마당에다가 깊이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다 넣고 묻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피하느라고. 그러나 자식은 묻을 수 없잖아요. 안 뺏기려고 자식을 갖다 묻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한국인 이 당시에 한국인 어린 16, 17살 먹은 소녀들이 늙은 코레비한테다 결혼을 시키고 위안부로 안 보내려고 이런 조언이 많이 유행했죠.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을 미하는 일본의 이 같은 행위가 2차 대전에 일본의 피해국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화돼서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록하고 독도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일본이 그런 수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행동으로서 반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윤석열 정부를 비난해요. 저런 일본하고 갔다가 많이 한국 양보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해년마다 습관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뭐 독도가 자기 땅이라느니 뭐 위안부는 뭐 매춘부라니 이런 식으로 오도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일본의 이런 행동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번에도 선거에도 많은 피해를 입은 거죠. 일본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그 신사 참배부터 공물 헌납부터 그만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2021 뉴스의 뉴스1 2024년도 4월 21일 2일 기사 중국 일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에 침략 역사 반성하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